김기현 30억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짧게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네 번째입니다. 김기현 동생 30억 청탁 사건. 네, 김기현 씨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최근에 뉴스타파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공개됐었죠. 김삼현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30억 자금이라는 얘기도 등장하죠. 네, 그럼 지금부터 황운하 청장 당시 2017년에 울산경찰이 수사했던 김삼현 30억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현 씨와 30억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피해자를 주장하는 주인공 김흥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은 아파트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자입니다. 그리고 14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씨의 동생 김삼현 씨와 30억을 대가로 아파트 건설 시행권을 되찾는 불법 계약을 맺은 겁니다. 여기까지 아마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형인 김기현 씨가 당시엔 이제 울산시장 후보였죠. 협조해주기로 약속했을 것은 당연히 상식적인 추정이죠. 김삼현 씨는 공직자는커녕 변변한 직장조차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불법 계약은 김기현의 시장 당선 후에 약속이 이행되지가 않았고 엉뚱하게도 김흥태 씨 소유였던 해당 아파트 부지 인근의 사유지가 울산시에 의해서 도로와 공원으로 강제 수용까지 당한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 김흥태 씨가 김기현 동생 김삼현 씨랑 30억짜리 그 30억을 대가로 일종의 그런 불법 계약을 맺은 건데 김기현 씨가 당선이 된 후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불법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 약속을 그렇게 불법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된 후에 약속을 이행하는 건 커녕 김흥태 씨 소유마저도 소유했던 그런 그 사유지마저도 울산시가 이걸 강제 수용해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물론 김흥태 씨도 떳떳할 건 없는 거죠. 결국 이 문제로 지난 2017년 8월에 울산 경찰에 울산시 공무원 등을 고발했는데 울산 경찰은 17년 9월 하순에 일단 무혐의 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이 직후쯤에 이 사건 배후의 30억 사건이 황운하 청장 눈에 띈 거죠. 그 과정에서 김흥태 씨가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30억 건도 함께 거론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의 공소장에서는 피해자 본인 진정 사실을 누락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 본인 진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를 누락시킴으로써 마치 황운하 청장이 기획수사를 펼친 것처럼 이제 서술을 해놓은 거죠. 검찰이 정말 얼토당토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경찰은 18년도 1월 5일에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김흥태로부터 정식 고소장을 접수받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의 이번 공소장은 사실은 수사 또는 내사에 착수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마치 김흥태의 고발로 수사에 새롭게 착수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고발장을 작성토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 김흥태의 고발로 수사에 새롭게 착수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하지만 김흥태가 17년 하반기에 울산경찰에 접수한 건 고발이 아닌 진정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시작된 내사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고발장을 접수한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마치 무슨 서류 조작이나 되는 것처럼 검찰이 공소장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억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 진행돼서 압수수색, 구속영장, 체포영장 신청 등이 진행되니까 김기현 측의 역공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성해국 경위는 김기현 비서실장 박기성의 친형 박기준 씨를 찾아가서 동생에게 수사 협조를 설득해줄 걸 권했다고 합니다. 박기준은 비서실장인 동생과 논의한 후에 3월 21일 울산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여는데 뭐라고 하냐면 성희구 경위가 와서 김흥태와 유착돼서 사건 관계인을 협박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걸 기점으로 갑자기
울산지검 특수부가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성혜구 경위와 김응태 씨에 대한 수사를 나섭니다. 그리고 바로 구속하고 기소해버리죠. 그 이유는 박기준 씨를 협박했다는 거고요. 한마디로 수사 주체와 피해자가 가해자 측의 고발로 오히려 검찰의 수사를 당해서 재판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말도 안 되는 실체입니다. 결국에는 그 성혜구 씨가 그 올해 1월 10일에 1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 선고 받는데 그 유죄를 받은 혐의는 또 엉뚱하게도 애초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혐의도 아니에요.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법 위반이었습니다. 30억 사건의 고발인인 김응태 씨한테 수사 정보와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담당 경찰팀하고 수사, 저도 이제 그 과거에 가짜대학교 소송사건을 해봐서 다양한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실제로 했었고. 경찰한테 이런 얘기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게 문제가 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그 억지 기소인데 경찰을 걸면 걸릴 수밖에 없는 혐의인 거죠. 물론 같은 행태의 검사들도 걸면 똑같이 걸리겠지만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서 이걸 걸 수가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반면 그 검찰이 성경위를 기소한 핵심 혐의인 강요미수는 오히려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무죄 판결 이유가 뭐냐면 고발 동기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즉 법원은 경찰 수사에 쫓기던 김기현 측에서 의도적으로 거짓 고발을 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 거죠.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 김응태 씨 여씨도 성경위와 동일한 강요 미수 혐의를 받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검찰이 김응태 주변의 지인들 여럿을 들쑤셔서 김응태 씨를 고소하라고 종용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야, 정말 그 결국에는 성희구 경위와 김응태 씨 모두 검찰이 애초에 수사를 시작한 주유소 사장 협박건은 무죄 판결을 받은 반면 검찰이 추가로 벌인 별건 수사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게 바로 강요미수건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들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MBC PD수첩과 뉴스타파 보도 그리고 울산지역 기자들을 통해서 상세히 보도된 바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이번 그 김기현 씨, 그 동생, 즉 30억 사건의 핵심을 요약해보자면 결국엔 이겁니다. 김기현 씨가 이 시장 선거에 나오기 전에 김기현 씨 동생이 이제 한 김응태 씨랑 불법 계약을, 30억 원의 이 불법 계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그 불법 계약에 대한 어떤 그 이행은커녕 더 나아가서 김응태 씨의 그 사유지까지도 울산시가 이걸 오히려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응태 씨가 당연히 불만을 갖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경찰을 찾아갔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 이 경위가 이걸 잘 풀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 기소되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공소장을 그냥 그렇게 써버리면 그냥 한순간에 멀쩡한 사람도 범죄자가 되는 게 오늘날 현실이고요.